선수가 2-0으로 이겼네요. 우리 저기 뭐야 헐랭스 그리고 잘 치고 파의 우리 저기 정화 선수 송종화 선수 들어가네요. 우리 송종화양 드디어 네. 게임을 하는군요. 자, 오늘 플랜카드를 제가 아침 일찍 오느라고 깜빡하고 안 갖고 왔어요. 큰일 났다. 저기 옆에 선수는 저 때 보니까 서울대 때 마스터로 나왔던 선수 같은데 김경진 선수인가요? 서울대 마스터가 아니고 그죠? 저 선수가 얼마 전에 작년에 있었던 벤데타대에서 그죠 마스터로 네. 나왔던 걸 봤었는데 저분이 이경진 선수인데 네네네네네. 현재 일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충남 공주로 내려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소속은 현재 수원 스포시로 이렇게 출전했고요. 네. 저분이 작년에 그 개축전 때에서 여자 30대에서 3위. 3위. 네. 그리고 동대문 대회에서 실버. 그러니까 C그룹. 네. 그래서 1등을.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 동대문 대회 나갔을 때 저랑 한번 붙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굉장히 평호가 좋았던 선수였던 네. 것 같은데. 그리고 찍어치는 샷이 일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송정화 양은 지난 용인시 대회에 네, 새내기 그룹에서 우승을 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열린 용인시 체육회장부의 스쿼시 대회에서 D그룹. D그룹. 새내기부에서 네, 새내기에서 우승. 굉장히 성향이 좋고 언니들한테 싹싹해서 사랑받는 선수입니다. 송정화양 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데 아주 귀여워요. 귀염둥이. 예쁩니다. 네, 네 귀염둥이. 우리 저도 굉장히 예뻐하는 동생이고요. 지금 그 누나들이 정아에게 스커트를 선물해준다. 네네네. 우리 잘치고파에서 네. 지금 스커트를 입히자. 정아야 스커트 입자. 네, 스커트를 입히자는 그런 얘기들을 네. 하고 있어요. 정아가 지금 자기 인생의 스커트를 생각해본 적도 없다. 제가 알기로는 송정아 양은 그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교복으로 치마 입은 거. 그다음에 긴 치마 위에 입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스쿼시 시작했을 때 저도 바지만 입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스커트를 입잖아요. 지금은 서로 또 같은 스커트 안 입으려고 저희가 새해 구매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아주 핫한 누나들이라서 네. 남들이 입은 건 잘 안 입어요. 네네네. 남들이 입기 전에 해외 신상. 내가 먼저 입자. 해외 신상. 국내에서 내가 제일 먼저 입은 여자야. 그 우리 윤영 양이 아마존에서 엄청나게 막 저기를 해서 정보를 올립니다. 아마존에서. 네, 첫 서브가. 첫 번째 리시브부터 실패하고 네, 있는 근데 서브가 좋았어요. 1-0. 자, 의도하지 않은 발리보스트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요. 와, 길이 좋았어요. 네. 네네. 지금 우리 옆에서는 우리 그 스쿼시계 전설이죠. 김은주 언니가 지금 엔지니어를 봐주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게임으로 빠지면 언니가 같이 해설을 봐주실 거예요. 송정화 양 그래도 위축되지 않고 아깝네요. 이게 해설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또 신분이 있고 마음이 있는 네. 선수한테 자꾸 마음이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국내 아마추어 네. 경기다 아니요. 보니까 이경진 씨가 2-1로 이기고 있습니다. 누나 2-1 이경진. 자, 송정화 양이 하얀색 옷이고요. 자, 잘 받아섰는데 자. 예, 국내 경기다 보니까 제 생각에서는 약간 편파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파적으로. 정화야 화이팅! 네, 송정화야 네, 3-1로. 자, 우리 정화 양 별명이 라이언이에요. 아, 라이언. 네, 제가 라이언이라고 우리 너무 귀엽다고. 아, 라이언 비슷하게 우리 친구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송정화 양의 지금 저 패션을 보고 3-1인가요? 4-1 맞나요? 4-1 맞대요.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패션을 보고 네, 그 이란이 송이란 선수가 네. 옹박이라고. 옹박이요? 네. 머리 헤어밴드하고 이제 머리 뒤로 묶고 있는데 그걸 보고 옹박이라니요. 옹박이라고 송이란 선수가 많이 놀리는데. 누구야? 옹뱅이 아니에요? 옹박이라고 했습니다. 통이자 모르시나 본데. 영화 옹박에 보면 옹박에나 옹박이라고 했어요. 아시는 분은 뭐 다 아시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가 수비를 하다 보면 한 칸 차이, 요만큼 차이거든요. 예, 예, 조금만 집중해서 팔을 뻗으면 받을 수 있는 공들이 많은데. 이 럭키마저. 우리 정아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주길 바랍니다. 네. 네. 사신방송. 사신방송. 본격적인 사신방송. 어쩔 수 없다. 네. 사신방송.
잘 치고 오빠 화이팅! 넷! 넷! 넷입니다. 넷! 예스 넷! 이경진 선수가 그 한번 아 좋았어요. 천안에서 놀러 갔을 때 한번 만난 적 있어요. 네. 네. 뭐 사적으로 만났나요? 아니죠. 전혀 그런 일. 저는 결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적으로 이렇게 스쿼시 하는 여러분은 여... 사적으로 정호섭 씨가 좀 만나기를 네. 바랄 거예요. 네. 저희는 사적으로 저는 사적으로 스쿼시 치는 여자와 만나거나 그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아, 다리가 살짝 저거는 네, 저거는 송동화 형과 상관없이 저기 경진양이 받으러 들어가다가 손에 네, 네, 걸린 것 같아요. 네, 다리가 살짝 다쳤네요. 수원 스쿼시면 우리 정 선생님께서 하나요? 아 예, 수원 스쿼시 쪽에서 이제 정 선생님 밑에서 네네네. 아, 지금은 이제 충남 공주로 내려가서 정 선생님도 또 이제 굉장히 지도자로서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시죠. 예,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도 정철 선생님 밑에서 운동을 네, 했었고요. 저도 정철 선생님 밑에서 개인 레슨을 좀 받았었죠. 아, 예, 네. 뭐 저희 회사 앞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버스트 좋았어요. 맞습니다. 저렇게 자신 있게 밀어붙이는 건 자기보다 기량이 높다고 해서 있을 때 필요 없죠. 그렇죠. 어 나 그래야 되는데 이따가. 아, 어떡하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이 안 된다. 몸이 안 따라서 나 큰일이다. 첫 번째 세트는 9-4로 이경진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갔고요. 네네. 지금 코트가 비지 않아서 지금 어디 가서 몸을 풀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네, 들어가서 다 그냥 게임을 하면서 몸을 풀고 있는 상태죠. 네, 지금 현재 5개 코트가 전부 다 풀로 돌아가고 있어서 네. 네. 아 실시간 채팅이 되나요 지금? 아직은 조금 이른 시간이라 아직 유튜브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47명이 현재 시청 중에 아 그래요? 예. 누가 있나요? 아 여러분 맞나요? 많이 올라왔네요. 아, 누가 올라왔나요? 한번 들어서 볼까요? 아 동사명님 전문가 포스 동호석 캐스터 좋아요. 아 채팅을 볼까요? 그렇게 따로 봐야 되는데 건우 선우야 굿모닝 포항 날씨 어때? 아 저기 누구죠? 진호 예. 호섬 낮은 지역 상당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 진호 거기 어때? 미들 동네 날씨 따뜻한가? 오늘 전국적으로 춥다는데. 아 또 누가 있나요? 진호 전호열 예 전호열군 내 사랑 전호열이 상황에서 잘 살고 있나? 또 누가 있나요? 양꼬마 전라도 지역은 눈이 많이 왔대요. 네, 눈이 네, 눈이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와서 눈이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전파 방송. 전파 방송. 네. 네, 단식은 9.3세트로 네, 여기가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우동수 화이팅입니다. 단식은 전부 다 9점. 네, 단식은 네. 아니요, 9점. 첫 세트만 9점으로 가고 둘째 세트부터 11점이라고 이제 바뀌었나요? 네, 바뀐 것 같습니다. 아, 전부 9.3세트로. 아, 그래요? 네. 9.3세트로 가나 보네요. 네, 9.3. 개인전은 토너먼트는 9.3세트, 4강은 11.3세트로 진행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단체전은 15점 단세트로 세 선수가 진행을 하고요. 아, 장현수는 결혼식 가서 못 온다고 아쉽다고. 아, 장현수 결혼식. 아, 장현수 결혼식. 장현수가 결혼하나요? 자, 송정화 양 지금 스쿼어가 1-0, 1-1로 갔나요? 아, 네, 김윤진 선수, 네. 다른 코트도 현재 시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코트 경기 결과를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C코트, 네. 세 번째 코트에서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 자, 송정화 양 화이팅! 여기 올라왔으면은 눈에, 자. 눈 없이 춥긴 하지만, 눈 없는 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송정화 양 지금 체절당하고 아, 드라이브 좋았는데 자, 데뷔가 조금 늦었어요. 자, 괜찮습니다 정화 양 네, 시합은 많고 기량은 올라가는 현수 게 중요합니다. 현수가 장현수 네. 선수가 결혼식이 있었을 줄 알았으면 이래전 상대가 장현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네요. 너무 날로 먹어. 너 회 좋아하지? 너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해.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한번 마스터 1승을 해보는 게 마스터 다음 라운드로 가보는 게 제 목표인데
우동수의 에이스분. 우동수가 우리 동네 스컷인가요? 아, 우리 동네 스컷이 맞나 봐요. 네, 네, 네. 자, 전상수님. 아, 상수야. 추워요. 네, 춥습니다. 자, 미화 남편입니다. 전상수 네. 춥답니다. 미화 누님 참고로 저희 팀 가즈아의 에이스. 여자 에이스. 가즈아의 에이스. 아, 여기 이미아야. 저희 정말 제 처파 모여서 운동할 때 정말 기량이 쑥쑥 늘고 있는 게 아주 그냥 이제는 뭐 정말 우뚝 섰죠. 마스터에서. 아, 운동아 형의 끝까지. 네, 처파 방송하면 안 되지만 마음으로 처파로 가는 걸. 송정 화이팅! 자, 경진 선수도. 아, 그렇지만 아. 제가 아침에 와서 보니까 코트가 굉장히 볼이 너무 잘 튀더라고요. 네, 바닥에서 공이 굉장히 잘 튀고요. 엄청 빠르게 빠지더라고요. 아신다고 다들 난리던데. 아, 그래요? 앞에서는 공이 안 나오고. 너무 빨리 나가길래 원래 고양 코트가 잘 안 나오는. 아, 네, 맞아요. 바닥이 좀 많이 미끄러워 보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샌딩도 잘 잘 되어있고 그래서 좋았는데 제 기억에는 원래 잘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났는데 사람들이 아까 쳐보고선 공이 너무 통할까지 빠진다고. 아, 오늘의 컨셉은 약간 레드 검발로 가고 있어요. 검발 검은색과 레드. 바지도 레드예요. 아대도 레드. 오늘은 약간 레드로. 자, 우리 호석군도 오늘 마스터 첫 출전인가요? 아, 두 번째 출전이긴 한데요. 아, 두 번째 출전인가요? 첫 번째 출전은 뭐 강제 출전이어서 아.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쉬지 않습니다. 아. 오늘 첫 번째 화이팅 마스터 경기. 네. 네. 첫 승할 수 있을지. 아, 활승하시길 바랍니다. 네. 개인 레슨을 받기로 했다는 소문이 또 약간 들던데. 아, 예, 개인 레슨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번 올 대회 때문에 늦어지고 다음 주는 최강자전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아, 최강자전 내려가시나 봐요. 아, 예, 구경도 하고 제가 또 동영상도 좀 촬영을 좀 해야 되고. 맞아요. 아, 아쉽지만 오늘 최강자전이 방송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랬을 텐데. 네, 너무 아쉽네요. 너무들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경기들이 많은데. 제가 가서 고프로로 깔끔하게 동영상 찍어서. 네, 올려주세요. 네, 한입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한 3월 달부터나 2월 말부터나 좀 그때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매치볼 상황이래요. 네, 매치볼이네요. 이경진 선수 8대5 매치볼 상황입니다. 아, 송정환 선수 생각보다 네. 참 잘 싸웠네요. 네, 잘 싸웠어요. 네. 네. 아, 게임의 지고 이기기가 문제가 아니라 게임 내용이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지더라도 아, 내가 열심히 해보셨으면. 그럼요. 네, 실력 차이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네, 잘 싸웠습니다. 송정아 형 9대5, 이경진 양이 두 세트 다 이겨서. 네,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아이고, 성질 보이네요. 송정아 형 성질 보이네. 유튜브에 다 나갔다. 방송 다 나갔다. 정아 어쩌나. 현재 51명이 지금 시청 중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언니 이제 슬슬 경기를 넘겨주시고 이쪽으로 해설로 넘어오시는 게 좀 다져온데 지금 제 핸드폰에 배터리가 지금 거의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네, 볼까요? 지금 옆에 이 B코트에서는 두 번째 코트에서는 지금 어떤 게임이 진행 중인가요? 두 번째 코트에서는 아마 여자 챌린저 저기 그린이래 군포 그린이래 명민숙 선수랑 경청 와이드짐의 전혜란 선수 두 선수가 지금 몸을 풀고 있고요. 저기 5번 코트에 아직 여자 마스터가 안 들어갔나요? 유은영 선수가? 아직 여자 마스터 경기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두 분 아마 다음 경기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열릴 경기는 여자 챌린저 김유경 선수와 김순희 선수. 저기 좀 보죠. 우리 채팅하는 거 좀 보죠. 채팅. 인선이 어디? 인선아 안녕. 잘 있니? 인선아 보고 싶어. 인선아 잘 있니? 인선아 너한테 인사하는 건데. 타지에서 고생이 많다. 아, 우리 저기 김종택 앞에 있는 김종택 선수가 자기한테 인사하는 건지 저한테 손을 흔들었어요. 네.
원철아. 아. 원철아. 원철아 어떻게 됐어? 안 됐네. 끝났어. 탈락? 아, 누가 저기 우동스 저기 누구지? 에스타 뭐냐? 아, 저긴가 보다. 철수 님이신가 보다. 어깨 부상으로 이번 대회 첫 출전을 못 했다고 하네요. 아. 에스타 메스야 너네가? 에스타 메스 고마 에스타 메스 탈락. 에스타 메스 탈락했어? 아. 언니가 너 여기 계속 응원했는데 우리 성정아 형이 잠깐 왔네요. 아유 패밀리 인터뷰 패밀리 인터뷰 한번 해볼까? 패밀리 인터뷰 잠깐 이리와. 아니 인터뷰를 해야죠. 아까 잠깐 와보세요. 아까 게임을 치고 나서 굉장히 성질을 부리시던데 그게 방송을 다 탔는데 다 나갔다 유튜브에. 아, 그 성질 부리는 게 다 나갔는데 그거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저 아니에요. 정아야 스커트 언제부터 입을 거야? 스커트 언제부터 입을 거야? 모르겠어요. 다음 경기는 여자 챌린저 경기인가요? 아, 아 인선이, 인선 씨, 인선 양 우리 빨리 돌아와서 이제 동호인 대회 나오고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죠. 영어 많이 배워갖고 와. 영어로 해설하는 그날까지. 영어 공부는 안 하고 스쿼시만 중창 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스타 들어가서 잠시 확인해 보는데 보고 있다 언니가 인스타 들어가서. 그럴 거면 내가 중창하더라 너. 그럴 수면 왜 갔니? 그럴 거면. 엄마가 알면 큰일 난다. 자, 여자 챌린저 경기 시작인가요? 네, 챌린저입니다. 그 신촌, 유어짐이 신촌에 있는 거죠? 신촌. 아, 유어짐. 그런가요? 유어짐? 네, 아, 그럴 거예요. 네. 맞아. 신촌 전... 유어짐의 김유경 선수. 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아, 실시간 하면 어떡해. 정우석 선수. 아니, 알고는 있는데. 삼성의 저기. 아니, 알고는 있는데 배터리가 없어. 없어가지고 아~ 동영상을 못 플레이를 못하는 준비성이 철저하지 못하군요. 네. 실망이에요. 여기 네 그렇네요. 인선아 엄마도 인스타 할지 몰라.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스쿼시 하는 모습 많이 올리면 안 돼. 엄마가 바로 오라 그런다. 21세기 김순희 선수 게임입니다, 아, 김용진 지도자부 예선은 언제 하나요? 장용진이요. 아, 지도자부 예선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것 같네요. 네, 지도자부는 현재 그 여기 계획으로는 10시 50분. 근데 한 40분 정도 늦어져서 한 11시 반 정도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 어? 안녕하세요. 우리 저기 이경혜 여사께서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로 인사드립니다. 예. 자, 앉으셔서 해설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앉으셔서. 일단은 터질 때가 네. 요즘 고관절이 안 좋으셔서 이제 네, 더 이상 운동을 많이 못한다고 하는 네네, 저 이제 좀 내려가서 아미 어머니 지금 아까 라이브 보고 왔는데 라이브는 A코트 하는 것 같은데 지금 3번 코트를 하네요. 아 라이브 지금 3코트 라이브 하고 있고요. 2번 코트랑 2번 코트 녹화. 아 녹화. 2번 코트 녹화 3번 예. 코트 라이브예요? 예, 예. 지금 뭐 담이랑 그 김장철 쌤 응원 오신 건가요? 아 이따가 제가 기회가 되면 김장철 선수의 게임과 김담이 선수의 게임을 해설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근데 언니. 지금 첫 게임 김장철 선수 첫 게임이 A 코트로 배정이 됐는데 거의 일탈할 가능성이 높죠. 아 바로 아 담이는. 담이는 지금 B번 코트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펜션 오셨나? 시간이 하도 늦어져가지고. 지금 김순희 선수, 아, 김순희 언니 진짜 오래간만에 보네요. 알았어. 지금 21세기의 김순희 선수, 그 다음에 신촌 유어짐의 김유경 선수의 게임인데요. 지금 6대5 예, 김순희 선수가 지금 훈련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보리센터. 아, 예, 박PD님과 같이 운동하고 계시는 김유경 선수. 예, 박PD님이 지금 근심 어린 눈으로 게임 내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2점 차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 김수 선수 아주 길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뭐 거기 동호인 선수들이 여자 특히 여자 동호인 분들은 파워보다는 길이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치시면 훨씬 더 쉽게 게임을 운영하실 수 있으시대요. 네. 초보들이 초보나 아직 발전하고 있는 선수들이 꼭 숙지해야 될 상황이네요. 네. 드라이브 굉장히 좋았는데 아웃 같았죠? 네, 역벽 네. 아웃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동호인들이 게임을 보실 때 좀 김순희 선수 그 샷 하는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오래 치신 회원이시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지금 김유경 동호인보다는 조금 더 폼이나 게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더 좋으실 수 있으세요. 네, 마지막은 이때는, 스트로크로. 네. 굳이 일부러 스윙 안 하셔도 충분히 스트로크를 잡아주시니까 그런 걸 좀 잘 보시면. 첫 번째 세트는 김순희 선수가 9대7로 아니 안 들릴까봐. 아니라 마이크 성능 좋아서 마이크. 아니 아까 라이브 봤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요? 이 화면이 안녕하세요, 저 이경혜입니다. 네, 지금 핸드폰이 배터리가 많이 없어서. 사신 방송이냐고 물어보고. 네, 사신 방송 맞습니다. 사신 방송. 사신 방송. 본격적인 판파 방송. 사신방송 플러스 또 동호인들 분이 어떤 말씀 해주셨냐면 개인적인 동호인 분들의 얘기도 듣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좋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배터리가 없어서 2세트 시작. 네, 2세트 시작됐습니다. 서브 굉장히 좋았죠? 네, 그렇죠. 방송 환경보다는 돈이죠. 돈만 있으면은 뭐 다섯 개 코트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다섯 개 코트를 다 돌릴 수가 없는 현실적인 안타까움. 다음에는 좀 스포츠가 좀 더 좀 대중화가 돼서 많은 지원이 있으면은 저희가 다섯 개 코트 전부 다 생중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언젠간 오겠죠. 씨가 얘기한 그 얘기가 그대로 누가 채팅을 올린 건가요? 아니, 우리가 코멘트한 게 바로 들어가나요? 예, 먼저 지금 진호 안에 진호 씨가 진호가 이제 올렸는데 제가 보고 이제 말한 거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거 전문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그 편파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네,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초보 때도 김순희 동호인 언니는 굉장히 잘하셨었을 텐데 정말 꾸준히 운동하시는 확실히 너무 확실히 좋으시네요. 그 자세가 좋으시네요. 포인트에서 뒷공 처리하는 게 아주 좋으시네요. 로드 치셔야죠. 21세기 분들의 특징 앵글을 좀 많이 치십니다. 21세기 분. 잘 뛰셔가지고 찬스를 잡으셨네요. 5대2. 네. 실수가.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네, 구독자 수. 구독자 수가. 오늘 구독자 300명이야. 58명. 구독자 수 274명. 지금 오늘의 구독자 수 목표가 300명이랍니다. 구독자 수가 원래 얼마 전까지 210명이었어요. 210? 이거 근데 한 60명이야. 아, 이거 한다고 또 광고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매치볼 상황. 8대2. 확실히 김순희 선수가 받았습니다. 실력적으로도 아, 김 선수가 9대2로 아, 박규디님의 박규디님 안타깝게 쳐다보시네. 박규디님과 같은 센터에서 운동하고 계시는 김유경 선수 안타깝게도 2대0으로 됐습니다. 네. 그, 저기
밴드 홍보 한번 해줘. 아, 다미 밴드요? 어, 저희 스쿼시 유망주 김다미 선수 밴드 카페가 있습니다. 밴드 들어오시면 스쿼시 김다미를 치시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 오셔서 저희 김다미 선수 거의 대회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대회 오셔서 대회 게임 뭐 화이팅 코멘트 한번 날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밴드에? 혹시 정호섭 아나운서 가입 안 했나요? 이런 네 가지 아니 저희 그 소식을 방금 들었습니다. 세상에나 어떻게 그런 그럴 수가 있죠? 스쿼시 매니아들은 다 가입을 했는데 평창이 형이 말을 안 해주던데 그럴 리가 없는데 스쿼시에서 김다미 선수라는 이 밴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나도 몰랐는데? 어머나 아마 병창이도 가입 안 했나요? 아 병창이요 병창이요 뭐 까미야 우리 이쁜 까미 말로만이었군요. 오늘을 기점으로 가식 덩어리 오늘 기점으로 스쿼시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가입하셔서 우리 김다미 네. 선수한테 응원의 메시지 한 마디씩 다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김다미 선수. 다행이다 방송 나오네. 네, 다음 경기 봐야 되는데. 네, 우리 이거 스케줄표가 있으시면. 네, 그거 좀 여기 누나 갖고 있어. 네. 다메님 반갑다고 누가 나오는 예쁜이 보여. 준호, 준호가? 다음은 여자 챌린저 이지영 선수와 최나영 네, 선수. 준호 씨 반가워요. 이지영 선수와 중화스코시의 이지영 선수, 그 다음에 세화의 최나영 선수가 경기를 하겠습니다. 여자 챌린지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지영, 최나영. 지금 리플레이, 네,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죠. 리플레이인데 이게 아까 전에 몸 푸는 장면이 리플레이가 나왔어요. 현재 라이브 방송은 지금 현지 화면이 뜨는데 지금 유튜브 방송은 지금 다른 방송이 네, 다른 뜨는 거죠. 약간 유튜브 방송은 아까 있었던 게 이게 스트리밍 올라가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카메라를 하나 더 갖다 놓은 거 같아. 여기 이거 봐봐. 지금 유튜브 이거 나오고 있어. 이게 앞에 당겨줘야 돼. 오케이 아 진호 씨 원래 김장철, 김다미, 이경희 이렇게 단체전 나가자고 제가 제안하고 김장철 씨도 되게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김장철, 이경희, 김다미 중에서 에이스가 김다미 선수인데요. 김다미 선수가 싫대요. 엄마 아빠랑 나가기 싫대요. 진다고. 일탈한다고 싫다고 그랬어요. 엄마랑 그러니까 강팀을 만들어서 나갔어야 되는데 최근에 또 우리 누나가 안녕. 게임 시작해. 네, 게임 시작합니다. 이제 게임 시작하니까 네. 게임에 좀 집중하면서 네. 코멘트를 날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중화스코시의 이지영 선수, 이지영 선수가 파란색 옷. 저분 누구야? 그다음 노란색 옷이 최나영 선수. 회화의 최나영 선수. 저기 서있으신 회원님. 근데 화면에는 안 나와요. 아니, 누나가 스코어가 안 보여. 1-0. 지금 1-0. 최나영 선수가 1점. 챌린지 경기 여자 부분인데요. 챌린지. 네, 여자 챌린지. 챌린지도 굉장히 수준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저렇게 자세 가리고 크로스 치는 샷이 쉬운 샷이 아닌데 네. 아주 쉽게 치시네요. 아이고. 이런 거 안 치셔도 스트로크 받을 수 있는데 아깝네요. 우리 이제 새내기나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좀 렛 잡고 수족 잡는 거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다른 동호인들분 게임을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약간 최나영 선수가 조금 더 지금 스코어가 안 올라가서 지금 업로드가 좀 약간 원활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합니다. 런지도 잘하시네요. 예, 최나영 선수가 조금 더 네. 구력이 좀 더 있고 실력이 조금 더 좋아 보이시는데요. 이지영 선수가 조금 자신 있게 스윙을 좀 했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좀 보면은
스윙에 조금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누가 최나영이야? 최나영 회원님이 노란색. 최나영 회원님. 누나. 공이 됐어. 잠깐만. 스타트 올려가면. 요거 보면 돼요. 아니, 저 내가 올리는 거. 01. 1이 아니라 01. 세네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긴 볼 처리하는 게 미숙하다 보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볼을 길게 구사하는 거에 먼저 중점을 두고 게임에 임하시면 훨씬 네. 더 좋은 게임 성적을 내실 수 있으세요. 맞습니다. 누나 5대 2요. 이건 좀 약간 애매하네요. 6대 2. 6대 2, 6대 2. 많이 오셔서 여기가 상당히 복잡한데도 동호인분들이 촬영하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네요. 네, 많이 지금 피해 주시고 네. 네. 많이 자리 피해 주시고 지금 네. 최나영 회원님이 9대4로 쉽게 이기셨네요. 네. 확실히 김보를 조금 더 잘 치시니까 게임 하실 때 점수 얻는데 훨씬 더 쉽게 네. 득점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 화면이 지금 유튜브에도 나가는 건가요? 우리 얼굴은 안 나오는 거죠, 다행히? 나가는 걸로 지금 라이브 보니까 이거 약간 스트리밍이 5초 간격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늦어서 네. 네. 아마 저희 모습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얼굴이 엄청 누구서보다 내가 얼굴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누구서봐 너 얼굴 좀 더 앞으로 당겨. 그러나 나 얼굴 주먹만 해요. 앞으로 제 주먹만을 땡기거라. 네, 알겠습니다. 누나 맥주 가져오셨죠? 맥주 갖고 왔습니다. 네, 아주 맛있는 독일 맥주. 독일 맥주. 네. 이탈하고 제가 먹을 예정이니까. 지금 현재 네 캔을 갖고 왔는데 차에 또 있으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되게 이상했는데 최나영 선수가 첫 번째 득점을. 최나영 선수가 확실히 그 볼 칠 때 힘이 훨씬 더 좋으시네요. 네. 그 임팩트가 훨씬 더 좋으세요. 네, 맞습니다. 임팩트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실수가 나왔네요. 아직 챌린지니까 당연히 이런 샷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때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때 쳤기 때문에 실수는 가능하신 거고요. 서브 실수를 또 하시네요. 이정 선수. 이정 선수는 좀 기량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실수를 좀 많이 줄이셔야 되는데. 가면발 잘 받는다. 가면발이요. 나목이. 네, 나목이. 나목이 안녕. 스트로기보다는 랩 같은데요. 왜냐면 자세를 잘 안 잡았기 때문에 랩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백핸드 자세 좋으시네요. 더 연습하시면 훨씬 더 잘하실 것 예, 같아요. 예, 방금도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최나영 회원님 백핸드 연습을 많이 하신 게 좀 표가 나네요. 백핸드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런지를 해서 백핸드 드라이브를 구사하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시면 금방 마스크 올라오실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점수를 네. 득점하셨네요. 이재원 위원님께서 두 분 다 체격이 스쿼시에 좋으신 체격들이세요. 키도 크시고요. 이번에도 좀 위험한 플레이. 네. 잡으시면 충분히 스트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심판이 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위험한 플레이. 네. 위험한 플레이하지 말고 조언을 해주시면 잡으면. 네.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시죠. 네, 왜냐하면 지금 마스터 게임이 아니고 챌린지 새내기 게임 때는 그 게임 도중 중간중간에 네. 이런 상황을 선생님들이 사실 귀찮거든요. 심판보다가 또 나와서 이렇게 그렇죠. 조언을 하거나 이런 경기 지도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나오셔서 해주시고 좋네요. 저런 거는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뭐 다음번에 할 때 좀 주의하게 되고 약간 이정현 님이 폼이 약간 크시긴 크세요. 두 번째 세트는 또 이정 선수가 또 6대3으로 리드를 하고 있네요. 네네. 마이크 좀 가까이서 붙여주세요. 벽에 잘 붙었습니다. 아, 잘, 아주 좋았네요. 7대 4. 나이스. 길이가 너무 좋았어요. 점점 격차를 좀 줄여가고 있는 최나영 선수인데. 아, 서비스 리시브, 리시브가 안녕하세요. 또 뒷볼 처리하는 게 어려우신 동호인 분들은 평소에 연습하실 때 그 기다렸다가 치시지 마시고 실수를 하더라도 발리로 네, 받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발리로 끊어야 되는데 네. 그걸 뒤로 내보내니까 기다리시면 네.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네, 받는다 해도 상대방한테 또 찬스를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수하더라도 발리로 하는 걸 연습하시는 게 훨씬 네. 더 좋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상대방이 서브를 좀 약하게 넣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발리로 끊으려고 하고요. 예, 저도 초보 때부터 아, 뒷볼, 긴볼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이거를 터득한 다음에 그거를 연습하는 것보다 발리로 받는 게 훨씬 더 시간 대비 연습 비용 더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발리로 다 받아요. 거의 99%의 볼을 서브를 다 발리로 네. 왔습니다, 저는. 기본은 발리로 끊고 네. 그다음에 뭐 볼을 잘 치시는 분들이 아우 지금 보스트도 잘하시고 경기 운영 확실히 좋으시네요. 네, 확실히 구력이나 이런 면에서 최나영 선수가 훨씬 더 역전하셔서 1등을 승리를 하셨네요. 그때 관리로 잘하셨는데 왼쪽에다 몰아놓고 보스트 치셨어요. 또 차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약간 들긴 근데 하는데 근데 이제 너무 밸런스가 지금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셔가지고 아마 스트레이트로 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 네. 것 같아요.